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제주에 왔어요. 송악산부터 산방산까지 4개 지역을 둘러볼 거예요. 먼저 송악산으로 왔는데 구름이 잔뜩 끼어서 앞도 잘 안 보여 포기합니다. 마라도 가는 배가 뜨는 산이 수동 방파제입니다. 오늘은 주의보라 배가 안 뜬대요. 안개의 송악산은 아예 안 보이네요. 맑은 날은 정말 멋진데 아쉽습니다. 생수가 솟아나 바닥까지 흘러내리는데 이물을 산이문이라고 한답니다. 이물로 식수는 물론 빨래터로도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공원으로 꾸며놓았네요. 형제 해안도로로 사계 해변으로 이동합니다. 작은 풀언덕을 넘으면 바다입니다. 사계 해변은 검은 모래사장이 특징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파도가 좋아 서퍼들이 즐기고 있네요. 요즘 서퍼들에게 가장 핫한 해변이 사계 해변입니다. 사계 해변길은 물레길 10코스 중에 가장 매력적인 코스이기도 합니다. 구름이 조금 걷히자 일출의 명소 형제섬이 빼꼼히 보이네요. 이런 거친 바위 속에서도 생명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계항으로 왔어요. 자그마한 항구입니다. 삶아서 먹어도 좋아요. 해녀들이 뿔소라를 선별하고 있네요. 1kg에 만원이라는데 양 6개쯤 됩니다. 사계의 숨은 해변으로 왔는데 이름 모를 곳이 반겨주네요. 용암의 언덕이라고 물웅덩이의 생성 과정을 말해주네요. 날씨가 좋은 날은 이 언덕에서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의 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풀 언덕을 넘어가면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날씨가 안 좋아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이 안 보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은 이렇게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지요. 산방산에서 사계마을로 가는 입구에 올레마당이라는 식당에 왔어요. 다양한 메뉴와 가격이 다른 식당에 비해 착합니다. 저는 생선구이 맛집이라 모듬 생선구이로 주문했어요. 모듬 생선구이가 9,900원, 참 착합니다. 도둑 고등어와 갈치구이에 조림까지 간이 과하지 않습니다. 반찬도 정갈하니 맛납니다. 우연히 발견한 맛집,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계에 가시면 꼭 드셔보세요. 밥을 먹고 나도 구름이 안 걷히네요. 그래도 산방산이 허리까지 보이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산방사 주차장에서 내려다본 사계마을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멀리 송악산이 보일텐데 경계선만 보이네요. 용머리 해안으로 왔으나 기상 악화로 입장 불가랍니다. 아쉬운 마음에 멀리서 바라만 봅니다. 산방산과 용머리는 어느 것이 먼저 생겼을까요? 용머리가 먼저 생겼답니다. 산방연대는 봉수대와 연대의 역할은 비슷하나 연대는 보통 구릉이나 해변 지역에 설치된다 합니다. 산방연대에서 용머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제주 송악산에서 산방산까지 사계 여행 즐거우셨나요? 계속 제주 여행 시리즈로 나가니 다음 편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